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녹출이야. 한국말로 야간뇨죠. 야간뇨가 뭡니까?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야간뇨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수면을 했을 때 한 번 이상 깨는 걸 우리가 이제 야간뇨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야간뇨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제 40대, 50대 넘어간 분들은 아, 나도 하룻밤에 두 번, 세 번 깨는 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간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야간뇨 때문에 제일 먼저 호소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밤에 너무 여러 번 일어나서 낮에 피곤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밤에 소변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몇 시에 주무세요? 몇 시에 깨세요? 몇 시에 소변을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볼 때 소변량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변 볼 때 내가 보는 소변량이 얼마나 이렇게 적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준할 때 어떻게 낮에 보는 만큼 보세요? 아니에요. 낮에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밖에 안 보는데도 여러 번 깨요.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야간뇨인데요. 그럼 야간뇨의 원인은 뭘까요? 늙어서 그렇습니다. 늙은 것도 서글픈데 밤에 자꾸 깨요. 특히 노인들이 외래 와서 이제 지나 아우 저는 뭐 밤에 그 너무 소변을 자주 깨갖고 정말 피곤해서 뭐 아주 진짜 낮에 일이 집중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40대 50대도 밤에 한 서너 번 깨고 하니까요. 낮에 회사에서 일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당신 야간뇨가 진짜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소변 일기를 써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한 3일 정도 쓰는데요. 3일 동안의 배뇨일지를 쓰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 씹었다, 또 9시에 몇 시 씹었다, 10시에 몇 시 씹었다 이렇게 이제 소변을 쓰면 밤에 자서 소변 보는 횟수하고 양이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밤에 자다 깨서 보는 소변 양은 되게 적은데 여러 번 깨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자서 두세 번 깨는데 한 번 보는 양이 낮에 보는 만큼 막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후자부터 설명하면 이거를 야간 다뇨증이라고 해요. 그럼 야간 다뇨증은 왜 오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것도 또 늙어서 그래요. 왜 늙어서 그럴까요? 자, 우리 몸은요, 대략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물을 먹고 음식 먹고 활동을 했을 때 1분의 1cc 정도 소변을 만듭니다. 그럼 1시간에 한 60cc 정도 소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소변 보는 양이 뭐 한 200에서 한 3, 4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참으면 한 500, 600까지도 막 참기도 하지만 1시간에 60cc 만든다고 치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에 한 번 정도 보게 되죠. 그 소변을 보는데 밤에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한 6시간 자야 되잖아요. 아니면 7시간. 그럼 1분에 1cc씩 60cc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시간, 4시간 자다가 한 300cc 차니까 또 소변 보고 소변 봐야 되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뭐 전해질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이 밤이 되고 특히 자게 되면 1분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0.5cc 이하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8시간을 자도 끼케야 300, 400밖에 안 찬다는 얘기죠. 8시간, 9시간 자도. 그러니까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소변 보는 게 정상적인데 늙으면 이제 이런 걸 유지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또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보죠. 요즘 그 외 식품으로도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아, 지금이 낮이다, 지금이 밤이다 이런 거를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조절하는데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고 막 이러면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낮에는 소변을 많이 보게 하고 밤에는 소변을 적게 보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시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낮밤이 잘 구별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노화에서 오는 것은 우리 몸의 이제 생체 밸런스나 호르몬의 문제죠. 우리 비뇨기과의 소아비뇨기과 전문하시는 교수님한테 보면 쓰는 약이 있거든요. 그 DDAVP라는 뭐 그런 그 약들인데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제를 쓰는데 항이뇨 호르몬제 같은 거를 이제 똑같이 애들한테 쓰는 용량보다 조금 더 해서 노인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저녁 소변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이제 이게 야간 다뇨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배뇨일지를 적어봤는데 소변량이 아주 적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야간뇨인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또 과민성 방광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신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광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결국 이것도 늙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아주 수면을 취해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이제 야간뇨, 소변 볼 때 양이 적고 하는 야간뇨는 이 수면하고 연관이 가장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잠을 아주 얕게 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깨요. 그럼 깨면 대부분의 이 소변에 불편이 있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화장실 갑니다. 그 화장실 가니까 소변 나올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더 힘든 게 적은 양의 소변을 보려니까 한참 힘을 써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잘 보면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숙면의 문제인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럼 야간 요거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뭐 야간 다뇨증도 그렇고 우리 비뇨기과 질환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또 뭐 과민성 방광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심장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서큘레이션, 전해질의 서큘레이션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계속 방치되면 이런 질환들이 더 악화가 되겠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특히 이런 야간뇨는 노인들한테 생기는데 더 많이 생기겠죠?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노인들 특히. 자다 깨서 잠이 덜 깬 상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70, 80대에서 낙상이 돼가고 대퇴골 같은 게 한 번 부러지면 잘 안 붙어요. 안 붙어서 계속 이게 침상에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낙상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 질환에 때문에 악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낙상에 따른 2차 피해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밤에 자주 깨니까 언제나 피곤하죠. 특히 뭐 30대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야간뇨가 온다면 직장에 가서 일에 집중이 안 되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야간뇨를 뭐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죠?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주무시기 전에 뭐 물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 많이 드시고 하면 아무래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하시고 주무실 때까지는 꼭 필요한 거 외에 또 과일, 야채, 수분 섭취를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입이 마르다? 물 입만 좀 축이는 정도.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밤에 먹는 약이 많죠. 먹는 약이 많다고 약만 삼킬 정도로만 드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를 줄이고요. 심한 분들은 제가 한 오후 3시, 4시부터 수분 섭취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은 이제 커피인데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나는 뭐 커피 아무리 마셔도 밤에 자는데 문제 없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본인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수면의 질이나 깊이가 커피를 오후에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게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카페인 같은 우리 몸에 여러 각성시키는 물질을 먹었을 때 몸에 아무 변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카페인이 우리 몸에 굉장히 순기능이 많아요. 적절히 썼을 때는. 자, 커피 줄여야 되는데 또 커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뇨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도 얕게 자게 하고 소변량도 늘게 하니까 커피 문제.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녁엔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려면 낮에 햇빛을 좀 봐야 돼요. 자외선을 좀 쬐야 돼요. 그래야 몸에 우리 비타민 D도 생성돼서 뼈도 튼튼해지고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가 낮인지 밤인지 구별 못하는 것을 낮에 자꾸
강한 빛을 쬐줘서 아, 한 시간이라도 지금이 낮이구나 그러면서 비타민D도 생성하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잠을 좀 푹 자게 할 수 있게 자기 몸을 좀 고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기 전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외려 각성이 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저녁 운동은 초저녁에 하는 게 좋고요. 운동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뭐 근육이 좀 적당히 이완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면을 유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TV가 블루레이라 그래갖고 파란색 강한 광을 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이 오게 하다가도 버쩍 잠을 깨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한 시간 전에는 TV 끄시고요. 책을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함으로 해갖고 수면을 유도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간 다뇨증이든 간에 좀 편안하게 밤에 보는 소변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